오가 할게. 오가 시조야. 시조 언제 생겨났지? 고려 중엽에 생겨나서 언제까지? 현대까지. 형식이 있었지, 시조는. 그지? 정해진 형식이 있는 정형시였어. 어떤 형식이 있었지? 일단 줄은 세 줄이어야 돼. 3장. 그리고 의미상 나누면 6개로 6구. 글자 수는 45자 내외고요. 끈을 낄때몇번 끈을 낀다? 네 번. 끈을 키는 걸 뭐라 그런다? 음보. 네번 끈을 피니까 뭐라 그런다? 사음보. 사음보라고 하고요. 오우는요, 다섯 친구야. 다섯 오에 벗 웃자고 가는 노래 가짜야. 다섯 친구에 관한 노래. 이런 뜻이야. 다섯 친구에 관한 노래. 이런 뜻인데, 이 다섯 친구가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달이야. 그걸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사물이지.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어. 그러면 뭘까요? 표현법이 의인법이지. 의인법이고, 이 다섯 친구를 예찬하고 있어. 예찬, 대단합니다. 칭찬하는 거야.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는데, 자, 다섯 친구. 자, 여기는 총 여섯 수가 있는데, 시조는요, 세는 단위가 수라 그래요. 시조를 세는 단위가 수라 그러고요. 총 여섯 개가 있는데, 여기는 세 개만 나와 있어. 세 개만 볼게. 구름빛이 좋다나 검기를 자주 한다. 구름빛 좋아요. 그런데 자주 꺼져요. 그래서 구름, 별로인 것 같아요. 바람 소리 맑다나 그칠증이 많구나. 바람 소리 맑고 좋아요. 근데 그칠 때 많아요. 그래서 별로예요. 자, 요두 개는요, 쉽게 변하는 존재야. 쉽게 변하는 존재를 구름하고 바람으로. 이것도 뭐니? 상징이야, 상징. 쉽게 변하는 존재를 구름과 바람으로. 그리고, 근데, 좋고도, 이 좋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옛날 말에 좋다가요, 깨끗하다는 거야. 맑다, 깨끗하다는 뜻이야. 그칠 데 없기는 좋고 깨끗하고 그칠 데 없는 거. 그건 물이래요, 물. 물이고 깨끗하고도 멈추지 않는 물의 영원성. 요두 개하고, 요두 개,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 뭐 하나 뭐 한다, 뭐 하나 뭐 한다. 이런 게 문장 구조가 비슷해.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배웠지? 대꾸법. 뭐라고요? 대꾸법이에요. 대꾸법이고. 그리고 요거하고, 물과 구름하고, 바람하고, 물하고, 대조를 이루지. 대조. 그 다음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시지고, 예뻐. 근데 쉽게 져버린대. 그러면, 꽃 별로예요. 이 얘기지. 풀은 어이하여 푸르듯 누르느냐. 풀도 푸른 건 좋은데 금방 누래져 버려. 그래서 난 별로예요. 자, 꽃과 풀은 쉽게 변하는 존재야. 우리 지금 상징한다. 쉽게 변하는 존재를 꽃과 풀로 표현한 거야.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 시류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있지. 이익이 되면 이익되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꽃과 풀에 표현한 거야.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가 긍정적이다. 그치? 변치 않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개가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이지. 대꾸법. 그리고 꽃과 풀은 안 좋아요. 그런데 바위는 변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러면 주로 의미가 반대되니까 대조법. 그 다음 육수. 작은 것이 높이 떴어. 만물을 다 비추니. 작은 것이 높이 떴대. 만물을 다 비춘대. 달이겠지, 그치? 세상 만물을 다 비추는 달의 모습이고. 다 비추는 달의 모습이고. 세상 만물을 다 비춘다. 모든 백성에게 선정을 모든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 선정, 선한 정치. 임금님이 정치를 잘해야 한다. 모든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야. 베풀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밤중에 강명하니 너만한 강명한 강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너라고 달을 너라고 했어. 전체적으로 의인법인데 여기서 확실히 의인법이 또 드러나지. 있느냐 이거 묻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밤중에 이렇게 환하게 밝게 비추는 건 너뿐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묻는 거 는 맞는데 대답을 요구하는 거 아닌 거, 강조하기 위한 거, 이걸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그래. 서리법. 묻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것인가 하노라. 내 친구래요, 달이. 자, 보고도 말을 아니한데 달의 감옥함. 달은요 온 세상을 다 비추고 그리고 세상 모든 걸 보지만 또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매듭보 사음보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강명하니 너만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하니하니 내 것인가 하노라. 이렇게 사음보 사음보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외형률이라 그래. 외형률. 딱 눈으로 봐도 훈율이 딱 드러나 있는 거야. 자, 뒤에 정리해보자. 이 시조에 제시된 자연물들이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살펴보고 이 자연물들이 각각 어떤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지 추측하여 써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은요 깨끗하고 그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 청렴 깨끗한 이런 뜻이야. 청렴한 태도를 하자는 지향하는 거야. 그리고 그칠 데가 없다. 끊임이 없다는 거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 제3수 바위는요 변하지 않아요. 굳건한 태도, 의연한 태도. 의연하다는 것은 의지가 굳세다 이런 뜻이고 육수 달은요 온 세상을 다 비추지. 온 세상을 다 비춘다. 그리고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 온 세상을 다 비추니까 포용하는 태도고 그리고 보고도 말하지 않는 거 감옥함.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다. 밑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셨어요.